은평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일주일째 회기 연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의를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합의가 도출이 안 되니까 구의회 열고 회기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양천구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언제 의장단 선거를 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에선 골목시장 상인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한 이웃을 만나봅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가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아닌 여당에서 내분이 일어난 건데요. 이 때문에 의회는 회기만 연장한 채 일주일째 헛돌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싹쓸이를 해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역할을 다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8대 은평구의 원구성이 이렇게 독식 시대로 마무리하게 되면 내 편만 힘이 되는 후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3석까지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당일 이변은 없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상임위원장 3석도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추천된 상황. 이 중 행정복지위원장만 선출해놓고 의회는 일주일째 멈춰 있습니다.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회기만 연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서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하고 의뢰에서 행정복지위원장, 재무구성위원장을 이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15 의원들이 전부 당론이라 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돼 있는데 본회의장 와서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당론 자체도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 본인들 의원들께서 합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결 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본인께서 연장을 하시는 거고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행이 계속되자 본회의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신임 의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합의를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합의가 도출이 안 되니까 본회의 열고 회기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분에 휩싸인 민주당 인사가 의회에 무기명 투표안 공개를 요구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집니다. 본인의 자유 의사 결정에 따라 투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 시당에서 다짜고짜 확인하겠다는 것은 은평구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단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아 선출됩니다.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은평구의회는 16일 열린 7차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장 선거를 안 하고 회기를 연장했습니다. 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일을 갖다가 하라고 해서 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원의 그 의원들에 대한 급여 지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서 그러면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불이행한 거예요. 그 불이행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은 안 해도 의정 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되는 불편한 진실에 주민들은 혀를 찹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한편 양천군 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끝났어야 했던 의장단 선거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원부터 파행을 거듭한 제8대 양천구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급기야 의장석을 발로 밟고 올라가는가 하면 의사봉을 빼앗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야 의원들은 의견차를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의장단 선거를 치르기로 했으나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선거로 뽑아야 하는 자리는 총 5석인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병환 의원을 내정했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양천구 의원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이 부의장 후보로 지목한 나상희 의원이 공무직 폐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나 의원을 의원의 대표로 선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문제는 의장단 구성 시한을 규정한 명확한 회의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원활한 원구성이 되지 못하면 회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7대 양천구 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두 달간 파행을 거듭하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미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부의회라는 이 공간에 갇혀가지고 서로 갈등과 반목, 힘겨루 하는 것 이제는 끝장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의원 구성도가 10대 8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그 크기만큼 권한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크기를 서로 인정하고 상임이나 의장단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보름 이상 미뤄진 8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전반기 시작부터 몸싸움 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만큼 후반기 원구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오를대로 오른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만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불안한 시장이 좀 안정이 될까요?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정 기자입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현황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모두 149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묶여있는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문제로 만난 당정 협의 이후 여당 의원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가동된 범정부 실무단 회의에서도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을 논의할 것이란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 모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해보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 등이 꼽힙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를 설득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실현될지 효과를 거둘지를 두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부분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임야가 없는 개발 제한 구역은 많지 않아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BS 이민정입니다. 네, 이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미래자산인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조건과 재건축 아파트 규제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고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대폭 상향된 이번 70 대책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유선영 부동산 컨설턴트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이 추가 대책이 나온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6.17 대책이 사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전혀 그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책에서 나왔던 뭐 규제 지역 외에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오는가 하면 또 서울 수도권 일대 전 지역에서 오히려 패닉 바잉,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집을 더 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상황들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의 방향을 좀 선회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진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대출이라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뺏었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항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좀 더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 그리고 단기 매매를 좀 하려는 그러한 그 투자 수요들을 좀 더 차단하는 쪽으로 세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70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릴 것이다 또는 결국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책이 나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전세 가격은 뭐 7.10 대책 이전부터 계속 굉장히 상승세였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내 전세 가격이 갑자기 더 급등한다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읽을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공급 수급의 문제 불균형과 또 지금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임대차 3법 이제는 임대차 5법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월세 상한제 이제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거 이상의 대책들을 자꾸 발의하고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인들을 주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이번이 전세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되면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공급되던 주택들이 수요가 공급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급도 불균형한 상황에서 사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지난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특히 재개발 기대가 높았던 목동 아파트를 두고서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최근 13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를 했고 사실상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도 고공행진 중인데 이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6.17 대책에서 굉장히 노렸던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2년 거주라든가 안전진단 강화였는데요. 사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전진단을 지금 통과하거나 지금 진행 중인 곳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시세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좋은 입지에 어떤 정비 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새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 자리들은 결국은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아주 자명한 어떤 이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거주를 하시면서 학군의 수요가, 학군의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 다 챙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목동의 가치는 좀 계속적으로 조명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대책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존 기조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개발 제한구역 해제 없이도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그린벨트 해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서울이 정부에서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서울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호하는 그리고 가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만약에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면 가장 확실하고
또 우리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한 메인 자리에 좋아하는 강남권이나 이런 지역들을 지금 재건축을 다 막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보니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을 지금 해제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부에서 빠르게 이 공급에 대한 확대를 원한다면 지금 막아놓고 있는 정비 사업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향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것이 맞다. 뭐 재개발, 그러니까 강북권에는 재개발 단지들을 지금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좀 강남권에 좀 일자리가 좋은 곳에 좋은 집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열어놓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하면서 또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관심도 높고 그만큼 얽힌 사안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영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부동산 시장 분위기 두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각종 재난기금 사용으로 일부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매출이 상승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금 사용처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특수도 노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양천구 신월칠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나기옥 사장은 시장의 이런 사정을 듣고 시장 돕기 기금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봅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약소 골목시장 상인회에 시장 돕기 기금을 내셨다고요. 대표님도 마트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와 골목시장 경쟁 관계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 골목시장하고 저희 관계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상생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각종 재난 기금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전통시장이나 마트는 매출이 많이 지금 올라간 게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골목시장이 좀 미등록 골목시장이다 보니까 재난기금 사용처로 등록도 안돼 있고 또 카드 사용이 되지 않으니까 원래 지금 카드 매출이 지금 요 근래에 보면은 90% 이상이 카드 매출이거든요. 카드가 사용이 안 되니까 전혀 뭐 재난기금 사용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또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제가 다음은 좀 저희는 그래 좀 장사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지역 상권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는 반짝 특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현재 마트나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좀 평소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재난기금이 다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한 지난 두달 동안은 평소보다 한20% 남짓 더 장사가 더잘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갈 곳이 많지 않잖아요. 식당도 못 가게 하고, 대형 마트도 못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이렇게 동네 키점포들 있잖아요. 이런 점포들은 조금 그래도 좀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로 봐서는 큰 행운이죠. IMF 때도 마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참 여러모로 좌우지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히어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신월동 나기옥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진행해 상임위원회 10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양천구와 은평구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3명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는데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는 양천구 제4선거구 김희걸 의원이, 교통위원장에는 양천구 제3선거구 우형찬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는 은평구 제1선거구 성흠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